상황에서 군대 가서 살이나 빼겠다 지금 얘기가 있는데요. 자, 제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군대 가서 살이 빠질 수가 쉽게 빠질 수가 없는 이유. 자, 1번. 1. 그 군대에 그 제공되는 부식류가 있어요. 그 쌀이 제공되겠지만 또 부식류가 제공이 되죠. 근데 이게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평상시 활동량이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군대에서는 그 민간에 있을 때보다 1일 권장 칼로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취사병들이 진짜 이 고칼로리로 음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 물론 취사병들이 고칼로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군대에 부식품을 납품하는 그 업체들이 일단 그거를 염두를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밥 한 끼 그 정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이 먹지? 일단은 배고프니까 많이 먹는단 말이야. 배고파서 많이 먹는데 배가 좀 많이 불러요. 배가 좀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간식 제공되죠.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그 정식으로 라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군대 가면 월급 받잖아요. 군대 가서 월급을 받는데 퍼스트 블러드 원샷 원킬. 어, 방송 중에 모기 잡고 있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군대에서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PX 가죠. 왜냐면 그 체크카드로 월급이 들어오니까 PX를 갔나 보냐. 그리고 PX가 일반 그 슈퍼마켓보다 그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아요. 그 과자가 이 조그만 과자들 안 팔어. 다 큰 것만 봐라. 그 우리가 흔히 뭐 그 또 노래방 새우깡 뭐 그 정도 뭐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작겠지만 시중에서 그 살 수 있는 그 과자가 사실 조그만 사이즈 가지고 조금 중간 사이즈가 있잖아요. 군대 PX에서는 최소가 중간 사이즈야.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 PX에서 다 먹어야 돼. 그게 원래 군대 일절이에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뭐 생활관에서 뭐 이제 전우들끼리 나눠 먹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마 허용을 하나 봐.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뭐 먹는 거를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아. 대신 생활관에서 취사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관에서 먹는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의 음식들을 그렇게 평소에 먹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훈련 때 전투식량 먹어보면 알겠지만 겁나 짜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먹는 음식들은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칼로리가 은근히 많아. 어쨌든 그러니까 군대에선 계속 그 먹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계속 더 많이 먹어. 그리고 하루 세 끼는 꼭 먹게 돼 있어. 그 결식은 명령 불복종이라고 그 지휘관이 식사를 하라고 하는 그 식사 자체가 지휘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식을 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야. 원래 징계감이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 이제 군의관의 지시로 그 뭐 내시경 같은 거를 앞두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럴 때만 결식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그 뭐 때우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외를 제외하고는 결식 자체가 그 명령 불복종으로 그 최소가 벌점이고 그리고 벌점이 얼마 이상이면 보통 징계를 먹죠.
징계를 먹으니까. 아니면 뭐 군장 메고 몇 바퀴 돌든가 연병장을. 그래서 군대에 가면 살이 좀 많이 찌게 돼요. 특히 저처럼 이제 군대에서 좀 큰 부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밥은 똑같이 먹잖아요. 살쪄요. 물론 이제 짬 좀 먹고 나서 와 이제 헬스장 가서 그 부대 내 그 운동시설 있는데 가서 운동해야지 막 하면서 막 이런 뭐 운동을 한다? 하면 뭐해. 상병 이후 때부터 월급이 엄청나게 많아서 PX를 더 자주 가는데.